격려의 박수까지 나오고 예. 선수들 이 정도 시점까지 왔으면 뭐 거의 정신없죠. 죽을 활동할 그런 기분일 텐데. 오, 정권 잘서 안 보여요. 어, 서로 부딪혔어요. 험강 때문에 안 보였던 네. 상황이었고 쌤이 여기서 총알하지 않고 있어. 그렇죠. 탄창 가는 소리도 들렸으니까. 아니 몇 발 쏘지도 않고 저렇게 탄창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샷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실수겠죠. 예, 아, 습관이죠, 네. 습관 저것은. 아, 저 습관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건 꼭 버려야 돼요.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 치르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한국 선수들 만나면은 아, 이거 네. 서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들이 베스트 컨디션인 상황에서 이제 한국 선수들과 경기를 치러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수들이 잘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런 경기를 기대하기 살짝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오, 지금 핵서. 핵서. 이, 지금 이 샷도 사실은 M4였다면은 저 먼 거리에서는 그냥 바나나 제대로 잡고 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예. 예. 저 정도 거리에서는 좀 움직임을 없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쏘면서 아니, 이동하기. 지금 이게 넘어가. 아, 원스. 네. 넘어간 줄 알고 던진 건가요, 저 선수? 앉아서 그것도 술탄 앉아서 던졌어요. 네. 뛰어서 던진 것도 아니고 앉아서 물건 던지면 잘 멀리 안 날아가는데. 네. 저건 총 던지기 챔피언이와도 못 던깁니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냥 해본 것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해석을 하려고 아, 예. 하시지 말고. 네. 네. 아니 제 생각엔 넘기려고 던진 것 같았길래. 네. 아, 알았어요. 아, 보즈 패드인데요. 예. 야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선수님? 자, 2층에서 월스트 계속 조준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핵소. 야, 이거 상대방 배우놀이 플레이! 먹힐 수 있어요! 자, 조심해서 뒤쪽으로 2층만 잡아내면! 야! 떨어지면서 데미지 있고요! 네. 네. 잘하고,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예, 예. 20초 남았거든요. 니얼리가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랬어. 도망가면 몰라. 되는데.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혹자리 설치했는데 도망가면? 아, 이제는 아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말이죠. 네,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이제 아는군요. 예. 네. 시간 개념이 생겼어요,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라운드는 지금 5초 이제 남았는데 폭탄 터지기까지 20초 남았습니다. 아, 이 선수들이 왜 이렇게. 방어가 이렇게 되면 승리죠. 아니, 패드베어 선수들은 왜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그러게요.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아, 태국 블루 팀이 먼저 하나 따냈습니다. 네. 저희가 중계하다가 이게 좀 웃음이 나와서 이게, 숨이 가빠보기 좀 처음이에요. 네, 아니, 네. 선수들이 이상한데요? 네. 갓, 리얼리가 선수들이 지금, 네, 숨을 가져갔는데요. 아, 네. 네. 아까 접근을 이번에 잘 못하고 있어요. 일단 뭐, 이상해요, 네. 이거? 네. 네. 막 던져서 지금. 아,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참, 드디어 대만에서 팀킬 나왔습니다. 예, 아, 제가 뭐 태국과 대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선수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아 지금 정신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됐고 집중력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이번에는 예, 리얼리가 선수 우리 이제 하는 좋은 예,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있죠. 자, 2대0으로 3차 연장에 전반 마무리 짓는 태국, 이제 후반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반입니다. 태국이 레드고요. 대만이 블루입니다. 네. 리얼리가 쓴 팀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신에 근접한 자, 이게 아니라, 네, 승부의 네, 끈을 놓지 않는 자, 뭐 이런 걸로. 거의 했다면 연장. 예, 네, 연장에 근접한 자. 이런 아, 이거 좀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리얼리가 선수들 좋네요. 예. 경기, 경기 끝내겠다는 심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건. 그런데 대만이 그렇지. 또 반격하고 있어! 야, 보드. 경기는 어쨌든 끝이 나죠, 이번 라운드. 예. 대만이 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켜야죠, 바이커즈인가, 월스트 노폰. 예, 좋을 수 있죠. 예, 월스트 노폰 선수 꽤 잘해주기 때문에. 자, 예. 수 있어요. 월스트하고 바이퍼가 킬이, 이 샷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예, 선방도 안전하기 때문에 시간 좀 벌 수 있고요. 예. 이 시간만 15초, 14초만 잘 버티면 되겠습니다. 아, 이 선수 폭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대만에서 폭탄. 야, 해치하고 있는데. 아, 해치 안 하죠.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대만이 하나 따내고 대만이 이제 하나 또 따내면 그 다음에 퀸디스 계산해야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세 선수나 남겨놓은 그러니까 연장 전반전, 3차 연장 전, 후반전에 있어서 공격에 1차전에 있었을 때는 무승부가 한 번, 두 선수가 모두 살아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퀸디스로 가면 지금 리얼리가 선수들이 붕괴해요. 네, 리얼리가 시장은 좋은데,
자, 폭탄발을 설치하고요. 자, 잡혔어요. 자, 바이퍼가 리얼리가 폭탄 설치했고, 네. 설치는 상당히 빠른데 그걸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대4 상황이기 때문에 리얼리가 선수들이 좀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펜드바이가 제로스는 왜 2층에 내려와가지고 폭탄 설치하는 걸 못 막는지. 저 사실은 2층에서 계속 추격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아, 지금 잡아주고. 아, 이건 뭐죠? 아, 여기서! 1탑 쌍피! 예! 대박 하나 나오네요. 예. 자, 핵솔 혼자 남았는데. 폭탄 리얼리가 선수들이 이깁니다. 마무리됐습니다. 태국의 리얼리가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엄청 본인들도 예 앉아있기가 엉덩이가 좀 아팠나 봐요. 지금 거기서 바로 벌떡 일어나네요. 네, 14대 12네요. 예. 와, 정말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뭐 대만과 태국 선수들, 뭐 일단은 태국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은 대만 선수들도 굉장히 아쉬울 법한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경기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 했어요. 네. 3차 연장에 풀 라운드까지 갔으니까요. 기록이네요. 사실 네, 저희 이번 스페셜 포스 시즌2에서 시즌2에서 나오지 않았던 3차 연장까지 가서 승부를 종지부를 짓는 기록입니다. 태국이 대만을 꺾고 먼저 승부를 따냅니다.